안녕하세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인지치료사 윤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잡기 발달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대근육 발달에서 알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신체의 발달은 몸통에서부터 몸에서 먼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몸의 중심인 몸통에서부터 어깨, 윗팔, 팔꿈치, 아랫팔, 손목, 손가락 이 순서에 맞추어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1세에서 2세 시기의 아기들은 쥐기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통잡기 형태로 손바닥을 사용하여 연필을 잡게 됩니다. 이는 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깨를 사용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팔과 손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입니다. 얇은 색연필보다는 잡기 쉬운 두껍고 뚱뚱한 색연필이 좋아요. 저는 잘 보여드리기 위해 보조도구를 사용했고 가정에서는 파스넷이나 보드마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아이들의 움직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에서 3세 시기가 되면 손을 엎어놓은 상태로 손끝으로 연필을 잡기 시작해요. 대근육이 조금 발달되기 때문에 어깨의 움직임 없이 팔꿈치만 이용하여 그리기 시작하면서 아랫팔과 손을 고정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자, 움직임을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방하여 그리기가 조금씩 가능하기 때문에 종이에 세로선, 가로선, 동그라미를 그리며 따라해보라고 유도하는 놀이가 좋아요. 3에서 4세는 변형된 3점 잡기를 시작합니다. 연필 위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4개의 손가락을 마주보고 올려놓아요. 대근육이 조금 더 발달하게 되면서 어깨와 팔꿈치가 안정화되고 손목과 손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이때 아랫팔이 책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7세는 본격적으로 3점 잡기가 나타나며 손가락 분리가 시작됩니다. 엄지, 검지, 중지를 이용하여 미세 조작을, 약지와 새끼는 안정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칸에 맞게 색칠하기가 가능하고 과제를 수행할 때 아랫팔은 책상에 붙이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세요. 아랫팔을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목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고 손목의 움직임이 안정화되면 손가락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미세한 펜 조작 및 움직임을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 잡기가 어렵다면 연필 잡기 교정 도구를 구입하셔도 좋은데요. 조금만 연습하면 자세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입하지 않고 이렇게 못 쓰는 양말을 이용해 자세를 잡아주실 수 있어요. 양말에 구멍을 두 개 뚫어주시고 아동이 손을 넣어 뚫어놓은 구멍에 엄지와 검지를 빼서 자세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가 잡히게 되면은 연필을 끼워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또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집게를 이용해서 연필에 끼워주게 된다면 아이가 자세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난이도를 정하시고 아이와 함께 놀면서 즐겁게 학습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